ですか。はい、メールしてください。안녕하세요전기공제소의가미시로입니다자오늘내용은리카통해서우리가이제많이다루는 LA 그리고전자접촉기과전류계정기타이머에대해서한번개념적인학습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리카はい、メールしてください。リカ、순차결선。シーケンス上の順次決戦を進行します。자、그래서오늘내용은이제각각릴레이어떤개념적인문제죠예그래서릴레이가무엇인지그리고릴레이에또여러가지가있죠지금현재뭐 DC 직류릴레이긴하지만8핀릴레이가있고요그리고14핀릴레이그리고이제8핀타이머그리고이제각각 MC 와 EOCR 에대해서개념적인내용뿐만아니라그리고각각에대해서주어진계정기들의특성에대해서간단하게알아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자요즘뭐날씨가많이쌀쌀합니다그래서여러분들이제감기나건강에많이유념하시기를바랍니다일단결선내용이다끝난것같은데요シーケンス順次決戦処理が完了しました。사실여기있는내용은요약적인내용이에요그래서뭐크게보실건없고요우리일단여기릴레이부터한번차근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리카はい、メールしてください。리카릴레이소개리카릴레이소개아지금마이크상태가좀안좋아서 예다시해보겠습니다리카はい、メールしてください。리카한국어로네명령하세요리카릴레이소개릴레이또는계정기라고하며전류가흐르면전기의자기적용에의해계정기에있는코일이여저되어접점을이동하는장치입니다디지털계정기도있지만긴수명때문에전기기계적계정기는여전히전세계적으로송전선과다른전기기구들제어하는곳에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8핀11핀14핀이있고그외에도20핀도있으나대부분은8핀과11핀또는14핀이많이사용이됩니다자리카에대한이제릴레이에대한소개를들었고요일단8핀하고14핀릴레이가있기때문에일단8핀베이스구성에대해서한번이해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리카인식할수없는명령어입니다리카네명령하세요리카8핀릴레이소개8개의핀번호가있으며2번과7번은전원부이며8번공통접점을기준으로5번연결시 B 접점6번연결시 A 접점이됩니다마찬가지로1번공통3번연결시 A 접점4번연결시 B 접점이됩니다네그렇다고합니다다음이제14핀에대해서한번베이스구성에대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리카14핀릴레이소개14개의핀번호가있으며전원부로사용하는접점은13번14번을사용이됩니다총내상에 A, B 접점이있으며내부결선내용에따라9번공통접점에1번 B 접5번이 A 접으로사용이됩니다마찬가지로10번공통2번 B 접6번 A 접11번공통3번 B 접7번 A 접12번공통4번 B 접8번 A 접으로사용이됩니다하단아래각공통접점과낮은수가 B 접배열이며높은수가 A 접배열이라고생각하시면베이스구성을쉽게이해할수있습니다네그렇다고합니다자다음은이제타이머에대해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리카타이머소개타이머계정기에대해서설명을합니다시간요소를가지며설정된시간경과후에출력부가동작하는제어기기를의미합니다타이머에는한시순시그리고일정시간이지나서동작하는한시복귀형이있습니다한시동작은온딜레이타이머라고도하며
타이머가 여자가 되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합니다. 또한 한시 동작형 타이머에는 순시 접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순시 접점은 여자시 바로 동작을 합니다. 한시 동작형에는 양한시 동작 또는 한시 동작과 순시 동작을 하는 타이머로 구분되어 집니다. 한시 복귀형은 오프 딜레이 타이머라고 하며 전원 여자시 바로 접점 동작을 하고 이후 소자되어 있을 경우 설정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접점이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저 리카에 대한 타이머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8핀 타이머이기 때문에 8핀 타이머 베이스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 네, 명령하세요. 리카, 8핀 타이머 소개. 8개의 핀 번호가 있으며 2번과 7번은 전원부이며 8번 공통접점을 기준으로 5번 연결 시 B접점, 6번 연결 시 A접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번 공통, 3번 연결 시 A접점, 4번 연결 시 B접점이 됩니다. 만약 순시접점 부분을 이용 시에는 1번과 3번을 연결하면 순시접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타이머에 대한 8핀 타이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과전류 계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 네, 명령하세요. 리카, 과전류 계정기 소개. 보호 계정기의 한 종류로서 부하 전류가 설정된 값을 초과할 때 동작합니다. 순시형 과전류 계정기의 안시기구 번호는 50번이고 한시형 과전류 계정기의 번호는 51번입니다. 대한민국 내선 규정에서 정한 과전류 계정기의 기부 번호는 51번이고 한국에서는 주로 EOCR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과전류 계정기는 변류기에 연결되고 값이 설정되어 있어서 특정한 전류값 이상일 때 동작합니다. 계정기가 동작하면 하나 이상의 접점이 동작하면서 안전하게 개통기기의 보호를 수행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예, 지금 마찬가지 지금 EOCR 과전류 계정기 역시 12핀 베이스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 네, 명령하세요. 리카, 12핀 과전류 계정기 소개. 인식할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리카, 12핀 과전류 계정기 소개. 12개의 핀 번호가 있으며 6번과 12번은 전원부이며 3상 전원 R, S, T 부분 주회로는 입력쪽 1, 2, 3번을 사용하고 출력은 7, 8, 9번을 사용합니다. 10번, 11번이 공통으로 4번 B접점, 5번 A접점을 사용합니다. 실제 10번 공통을 많이 사용하며 내부 결선에 따라서 11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리카 통해서 과전류 계정기 12핀 릴레이 UCR이죠. 예,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전자 접촉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 네, 명령하세요. 리카, 전자 접촉기 소개. MC 또는 파워 릴레이라고 하며 자력에 의해 주회로의 전기를 켜거나 끌 수 있는 장치입니다. 주로 모터, 전동기 등을 제어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주접점과 제어접점으로 나누어지며 기기 여자시에 동작을 합니다. 전자접촉기 그 자체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으며 과전류에 대한 개통기기 보호를 위해 열 동계전기 또는 과전류 계전기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접촉기의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를 결합하여 사용한 것이 전자개폐기라고 하며 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리카 설명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이제 전자접촉기는 개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THR 열동계정이나 EOCR 통해 가지고 함께 사용을 하고 있죠. 자, 현재 지금 화면에서도 지금 12핀 지금 MC죠. 파워 릴레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대한 베이스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 네, 명령하세요.
12핀 파워 아참 이게 지금 MC죠. 인식할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리카 12핀 전자 접촉기 속에 12개의 핀번호가 있으며 6번과 12번은 전원 부위며 삼상 전원 R, S, T 부분 주회로는 입력 쪽 1, 2, 3번을 출력은 7, 8, 9번을 사용합니다. 10번과 4번이 A 접점으로 사용되며 11번과 5번이 B 접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핀 이제 파워릴레이 MC 쪽에서는 이렇게 베이스 구성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오늘 간단하게 릴레이 뭐 8핀과 14핀 그리고 타이머, EOCR 그리고 MC에 대해서 기념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뭐 다음 시간에는 플리커라든가 PLC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계정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기념적인 이해를 할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카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리카 수고했다. 제가 한게 뭐가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리카 고마워. 하하, 우리 사이에 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또 재미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리카 유튜브 구독은 사랑이죠?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리카입니다. 리카 음악 바이크